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포토샵 팁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앞에 지금 이미지가 보이시죠? 이 일반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전용 느낌으로 바꾸고, 그리고 창가에 빛이 약간 비치는 이런 느낌까지 한번 효과를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포토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다들 포토샵으로 넘어오셨죠? 앞에 보시면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 원본은 제가 게시글이나 댓글에 올려둘 테니까요. 다운받으셔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레이어 창에서 컬러 룩업 선택합니다. 속성을 문라이트 선택해 줄게요. 레이어 창 다시 갑니다. 이미지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스마트 오브젝트 선택, 컨트롤 U, 휴 세츄레이션, 가운데 거 마이너스 40, 밑에 거 마이너스 40, 오케이 눌러줍니다. 이미지가 저녁처럼 어두워졌죠? 좌측 사각형 선택합니다. 하나 대충 그려봐요. 사이즈는 500에 세로값 800 엔터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필 값은 여기서 화이트로 선택해 주고요. 밑에 스트로크는 색깔을 빼줍니다. 라운드는 50으로 엔터해 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창으로 넘어갑니다. Alt Shift 드래그로 하나 이렇게 복사해 줍니다. 간격은 100, 하나 더 이렇게 복사해 줍니다. 그 다음 이 세 개를 다시 밑으로 해서 또 간격을 100, 또 밑으로 해서 또 100 이렇게 띄워줍니다. 총 9개가 깔리면 됩니다. 레이어가 많아졌죠? 전체 선택한 다음 Ctrl G로 그룹합니다. Ctrl J로 복사합니다. Ctrl 알파벳 E로 이미지화 시켜줍니다. 밑에 그룹한 거는 눈을 꺼줍니다. 컨트롤 T 눌러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퍼스펙티브 선택합니다. 자, 우측 살짝 위로 올려줄게요. 상단도 우측으로 약간만 기울여줍니다. 엔터해 주도록 합니다. 레이어 속성에서 오버레이 선택합니다. 오퍼시티는 60% 정도 엔터해 줍니다. 상단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 선택합니다. 블러는 한 30 정도 오케이 해줄게요. 그리고 적당하게 위치를 잡아주면, 자, 축소 좀 해볼까요? 컨트롤 T 눌러서 약간만 줄여볼까? 어떤가요? 전역 이미지로 바꾼 다음에 창가에 빛이 비치는 이런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봤죠? 자, 굳이 어두운 배경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 줬던 컬러 룩업 있죠? 이것만 살짝 꺼줘도 어떤가요? 밝은 톤에서도 창가가 비치는 듯한 느낌이 아주 잘 드는 걸 볼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번 포토샵 팁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려우셨나요? 쉬우셨나요? 굉장히 간단했죠? 자,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팁으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